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반도체는 누구나 다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관련해서 CJ 대한통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지금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유통 쪽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좀 잡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쪽에 왜 들어오느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이 내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쪽 쪽으로 시장을 돌리는데 그만큼 지금 그 근접한 나라의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좀 침투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봤을 때 이전에 그 게임이 코로나 당시 때 중국 쪽에서 많이 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와 지금 좀 비슷한 유사한 사례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마케팅도 기존에 이제 중국 게임들이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에 비해 지금 알리나 테무 역시도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그 상황이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알리, 테무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국내 유통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들 잡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죄송합니다. 테무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앵커님은 뭐 테무 말고도 뭐 알리 익스프레스를 써보셨습니까? 알리바바는 개미지옥이라고 하잖아요. 1,000원이나 2,000원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가 상품을 앞세워서 이제 국내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싸죠.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뭐 그 향간의 소리로는 뭐 얘기를 한 건 쓰레기를 판매를 하고 있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처음에 초반이라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정착이 되고 난다 하면은 좀 시장 파이가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중국 쪽에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국내 침투하는 거를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는 그 B2B 플랫폼 그러니까 중국 구매대행 플랫폼인 DC바이를 공식으로 지금 국내에서 좀 론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러한 알리나 그 테무 쪽에 대해서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중국 구매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쿠팡에서 그 중국 판매자들이 표시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ODM, OEM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제품들을 받아 들어온 다음에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무조건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DC바이 쪽에 굉장히 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내 최초로 지금 중국 구매 그 도매 플랫폼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쪽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도 다시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중개자 없이 제조 공장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한국 회사에 연결하면서 유통 마진이 최소화될 수 있고 추가 마진이 없다라는 것은 이 B2B 시장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MRO 관련된 사업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 대해서도 뭐 대규모 이제 물품이 들어왔을 때를 좀 어느 정도 MRO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까지 침투를 하게 된다면 국내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량 구매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같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의 이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커졌을지가 궁금한데 성장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매출이나 이런 데이터 내용들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일단 제가 앱 설치 건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테무가 지난해 이제 7월에 국내 그
공식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앱 설치의 경우에는 그 한 신규 설치가 41만 건 정도 됐는데 지난 1월에 222만 건 정도 됐다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누적 테무 앱 설치 건수만 해도 한 900만 건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앱 설치야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부각받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한 번 정도는 궁금하니까 설치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를 합계를 해 보니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한 560만 명, 561만 명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용자 수가 결국은 한 천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해외 직구액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 3분기 때 8,193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4분기 때,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때는 1조가 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그 2022년 때 당시 때는 4천억 정도 됐는데 2.5배 수준으로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직구액 수가 상당수가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용했다라고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세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왜 이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시장 장악력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게 계속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시각적인 효과를 절대 무시하지 못하고요. 이전에도 그때 쿠팡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싸게 찾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제품의 질이 일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지금은 그 질이든 뭐든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남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제 중국발 이커머스 알리아 테무의 불법 광고 영업 논란도 지금 끼고 있는데 중국 게임에 대해서 침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하다. 근데 이 유사한 점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아, 잘 안 팔려도 좋아. 근데 우리 광고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만약에 자리만 잡힌다, 더 크게 자리 잡힌다 하면은 계속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내 오픈 판매자 중에 상당수가 중국 이커머스 B2B 플랫폼을 통해서 배송 대행을 구입한 상품에 마진을 붙여서 다시 이제 국내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예라고 보시면 되면 중국에서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한 건당 하나씩 사면 되게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만 건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럼 그 적어진 가격에 일부 유통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11번가든 그 G마켓이든 쿠팡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반품을 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로스가 나지도 않고요. 반품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반품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이익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그 우리나라 국내 제품이 만 원짜리를 판매 그 일반 쿠팡에도 모든 만 원에 판매를 한다면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 천 원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차익이 한 9천 원 정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품 질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반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품비에 대한 로스율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품비든 뭐든 환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 금액들이 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품에서 들어왔던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쪽에 재판매를 하거나 중고 시장에다 재판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천 원에 대한 차익적인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통의 생태계를 굉장히 좀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이커머스 시장 침투에 따른 지금 대체 해결이 많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쿠팡이든 11번가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은
그 간담회를 좀 개최를 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여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 내용들은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좀 제재는 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또 문제되는 게 의료기기 같은 거를 또 자유롭게 수입이 되는데 지금 관세 그 통관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제품이 배달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증제도를 살려가지고 그 판매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가릴 거는 좀 가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해서 지금 무기한 연기를 하긴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좀 나와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유통 구조든 이러한 시장 침투가 갑자기 확 들어온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하기에는 쉽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 구매 대행과 관련된 매출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뜰 수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1분기까지는 좀 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옳다 그르다를 사실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에 좀 집중을 그렇죠. 하면서 요 네. 시장이 바뀌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알리나 테무 같은 기업들은 저가로 공세를 하는 기업인데 이 각 기업마다 한 가지 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배송이 그렇고 이러한 기업들은 또 이 낮은 가격이 결국에는 강점인데 그런 강점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현재 침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좀 커지는 시장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작년 11월부터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들 중에 하나는 이제 CJ 대 죄송합니다. CJ 대한통운이었는데요. 이 CJ 대한통운은 그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물량 처리에 따른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CJ 대한통운이 1분기 때 약 한 350만 박스를 좀 처리를 했고 2분기 때 550만 박스 그리고 3분기 때 900만 박스 정도의 그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주가를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 받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알리나 그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5일에서 7일 배송에 대해서도 지금 1일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물류센터 건립을 좀 그 고려 중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 택배사들의 좀 수혜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창고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J 대한통운이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좀 더 지지 구간을 좀 받아준다 하면은 그때는 흐름들을 또 다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한진이 있는데 이 한진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의 그 성장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 그 증가를 하면서 항공특수 물류 처리 능력을 좀 대폭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상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이제 월 한 110만 상자를 좀 처리를 했는데 올해 이제 한진에 대해서는 220만 상자 좀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줬다 보니까 한진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일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CJ 대한통운과 비슷한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있고 합병과 관련된 이슈도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 있긴 하지만 제차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네오리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좀 언급하기가 좀 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소장님 그런 정보 네. 좋아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네오리진이 시가총액이 500억 이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는 얘기를 못 드리겠다라는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네오리진의 자회사가 DC바이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DC바이러스가 DC바이를 론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C바이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주가가 좀 추가적인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 NHN KCP라는 기업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NKCP의 경우에는 테무 결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업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매출적인 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HN KCP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이 플랫폼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 나오나요? 그 비율로 따지자면은? 일단 지금 비율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 중국 쪽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제가 좀 체크를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 매출액만 해도 한 9천억 정도 9천억 원 정도 좀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소폭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쪽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내와 합계돼가지고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관련주는 사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나올 만한 관련주가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페이도 이 안에서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아마 수혜를 받을 것이다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어느 정도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카카오페이는 좀 특이하게 좀 지금 주가가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경우에는 지금은 뭐 조정폭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리스크적인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 관점을 봤을 때 일단 중국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제가 보기엔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3월이 되기 시점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 간담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단기 상승 탄력 속도는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은 전자결제사의 경우에 단기적인 탄력 속도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제사와 이제 택배사 부분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될 가능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페이가 될 수 있고 다른 결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제사의 흐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게 국내 유통법 개정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그 노출이 된다 하면은 언론 보도 노출이 강하게 노출이 되고 그래서 제재가 이루어진다 한다면 이게 좀 일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중국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신다 하면은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리스크가 오히려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반대되는 역할을 봤을 때는 또 유통주가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과 컨텐츠와 묶여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같이 좀 그때는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슈는 딱 한쪽에서 소멸이 되지만 다른 이슈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바처럼 지금 카페 입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카페 입사는 지금 중국 쪽이나 그쪽보다는 지금은 구글과의 굉장히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위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 관련된 또 특별한 주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 CCS가 원래 이제 방송국이잖아요. 근데 초전도체로 이슈를 크게 부각받았는데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를 추가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은 거거든요. 그만큼 알리와 관련된 주, 테모와 관련된 주라고 해서 일부 또 나와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사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이커머스 관련 기업 중에서 결제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할 때 카드를 등록을 안 하고 결제를 한다고 해요. 그게 혹시라도 도용될까 봐 아무래도 조금 뭐 신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할 때 무조건 어떠한 뭐 페이사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결제사가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의 탑픽은 어떤 기업입니까? 저는 NHN KCP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그 포스 솔루션 및 하드웨어 유통 사업을 좀 영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매출액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매출액이 9천억 원을 좀 돌파를 했는데 매출이 한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G 거래 매출액을 좀 더 살펴봤을 때도 오프라인 쪽은 감소했지만 온라인이 계속 좀 증가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온라인 그 쇼핑이나 그쪽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올해 거래대금을 그 거래대금적인 예측이 좀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난해 이제 그 NHN KCP 거래대금이 제가 알기로 43조 원 정도 됐다 합니다. 근데 올해 이게 48조 원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0일 기준으로 최근에 그 윗꼬리를 좀 크게 좀 달았을 때 외국인의 포지션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매도 포지션 강하게 나왔는데 또 최근에 이제 한 3거래, 2거래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든 단기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탄탄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신과 연기금이 1월부터 순매수를 계속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달 말 그 다키스트 데이즈 국내 CBT 테스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월 말 첫 CBT를 통해서 게임성을 좀 검증을 하게 된다 한다면 3분기 때 출시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모멘텀이 하반기 때는 게임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KCP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